안녕하세요 여러분,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반짝거리는 메탈사로 탄탄한 네트백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메탈코어 실 2볼, 2볼로 라지 사이즈 완성하고 실이 약간 남았어요. 그런데 이 메탈코어는 색상별로 실 길이가 조금씩 달라서요. 여러분 실제로 사용하고 남는 실의 양은 각자 다 다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코바늘은 오늘 오후 사용할 건데 처음에 몇 코 떠보시다가 나는 너무 빡빡해서 힘들다 하시면 6코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돗바늘, 가위, 단수 표시링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필수는 아니지만 손가락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니팅링 쓰시거나 혹은 밴드 같은 거 붙여서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 말씀드릴게요. 스킵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먼저 이번 메탈코어 마켓 네트백은 기존의 도화지 마켓 네트백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뜨시는 거예요. 도안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이즈, 작은 거, 큰 거 똑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탈코어로 뜨시면 똑같이 뜨더라도 도화지로 뜬 것보다는 사이즈가 살짝 작게 나와요. 그래서 큰 사이즈 201코로 시작하는 거 기존 도화지로 떴을 때의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의 중간 정도 크기로 메탈코어는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사이즈가 딱 예쁘더라고요. 근데 뒤쪽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가방은 사이즈 조절이 아주 자유로워서 코수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크기로 떠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도안을 보시고 나와 있는 크기 코수대로 딱 맞춰서 떠보셔도 좋지만 생각하는 사이즈가 따로 있으신 분들은 제가 뒤에 알려드리는 사이즈 조절법을 참고하셔서 조절해서 원하는 대로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뜨개질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도안 바로 보면서 뜨시는 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오늘 가방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기는 하지만 실이랑 코바늘 잡는 법, 그리고 사슬 뜨기, 짧은 뜨기까지는 그래도 배워서 오셔야 수월하게 떠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 기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카드 클릭하시면 쉽게 설명드린 영상이 나오니까 보시면서 연습 여러 번 해서 다시 와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초는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두 겹 잡고 뜨는 방법 살짝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뜨는 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눈으로만 쭉 보시면서 감만 익혀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미 실 두 겹 잡고 뜨는 게 능숙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위에 시간 적어드릴 테니까요. 이동하셔서 바로 가방 뜨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실 처음에 쓰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띠지를 그냥 위로 들어 올려서 벗기시고 아마 여기 고무줄이 하나 감겨 있으실 텐데 고무줄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 두 볼을 한쪽에 모아서 옆으로 두시고요. 겉면에서 실을 한 가닥씩 자연스럽게 푸시면 이렇게 끝부분을 각각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가닥씩 가지고 오셔서 이제 끝부분을 대충 맞춰주시고 이제부터는 이 두 겹을 한 가닥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실 한 가닥이라고 하면 이 두 줄을 통째로 한 가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고리 만드실 때도 통째로 한 가닥으로 가지고 나오실 때도 통째로 매듭 만들어주시고 바늘에 끼우셔서 쭉 통째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사슬 한번 떠볼까요? 사슬 뜨실 때도 통째로 한 가닥으로 생각하시고 뜨시던 대로 뜨시면 되고요. 그리고 뜨시면서 주의하실 점은 실을 끌고 나올 때 혹은 뭐 바늘을 찌를 때 이렇게 두 겹 중에 한 겹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갈라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통째로 한 가닥을 끌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바늘 사슬에 찌르실 때도 자, 위쪽으로 한 가닥만 걸리게 찌른다고 하시면 찔렀을 때 바늘 위로 이렇게 두 겹이 다 보이셔야 맞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겹씩 갈라지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두 겹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사슬 중간에서 살짝 아래쪽을 찌른다 라고 하시면 아래쪽으로 딱 찔렀을 때 바늘 위로 두 가닥,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겹이 다 보이셔야 맞는 거예요. 자, 사슬 외에도 짧은뜨기 하실 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짧은뜨기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겹을 한 가닥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 똑같고요. 이렇게 찔렀을 때 짧은뜨기는 보통
V자 두 가닥 아래로 바늘이 관통하도록 바늘을 찌르잖아요. 보셨을 때 V자 왼쪽 오른쪽 두 가닥,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겹이 모두 올라가도록 찔러주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로 끌고 나올 때도 두 겹짜리 한 가닥 통째로 끌고 나오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다시 찌를 때 마찬가지로 두 가닥, 네 겹 다 올라가도록 바늘 찔러주시고요. 자, 표시링 거시는 것도 똑같아요. 자, 첫코 먼저 떠볼게요. 첫코 뜨고 여기에 표시링을 건다라고 하면은 자,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에 왼쪽 오른쪽 두 가닥이 다 걸리게 건다라고 했을 때 V자 아래를 표시링이 그대로 지나가도록, 표시링 위로 하나, 둘, 셋, 네겹 보이시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걸어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뜰 때도 또다시 두 가닥, 네 겹 다 올라가게. 두 가닥 올라가게. 자, 만약에 사슬에 표시링을 건다. 그러면 오른쪽 한 가닥에만 건다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보시는 것처럼 한 가닥 두 겹 표시링에 걸리도록 걸어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원칙은 간단하죠? 두 겹을 한 가닥으로 생각하시면서 뜨시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가방 뜨는 법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방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뜨실 때 훨씬 이해하기 쉬워서 짧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작은 버전으로 떠서 가지고 왔는데요. 도안이랑 같이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을 쭉 잡아준 다음에 시작과 끝부분 양쪽으로 짧은뜨기가 들어가고 중간은 규칙에 맞게 네트 무늬를 떠서 만드는 가방이에요. 보시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사슬 잡고 짧은뜨기, 네트 무늬, 짧은뜨기, 짧은뜨기, 네트 무늬, 짧은뜨기 왔다 갔다 하면서 가방 몸통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몸통이 완성되면 손잡이를 달아주면서 동시에 테두리를 두르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끝이 나면 자연스럽게 반딱 접히면서 가방이 형태가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 가방은 사이즈 조절이 정말 자유로운 가방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뜰 수가 있었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가방으로 만들려면 처음 잡으시는 사슬이 적어도 100코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도안에는 161코, 201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슬이 이렇게 많으면 세면서 뜨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쉬운 방법은 코수가 아닌 길이로 정해주는 방법이에요. 먼저 뜨고 싶은 가방의 높이를 정해주는데요. 높이를 정해주시고 실제 잡는 사슬의 길이는 이 높이의 두 배만큼, 사슬을 이렇게 두 배만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중간에 네트 무늬 뜰 때 규칙이 당연히 안 맞게 돼요. 그러면 남는 코들은 매듭을 풀어서 맞추는 방법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코스 세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보다는 길이에 맞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나는 코스 남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딱 맞게 뜨고 싶다 하시면 도안에 나와 있는 코스대로 161코, 201코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뜨시면 되고요. 혹은 코스 남기지 않고 사이즈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면 8코씩 8의 배수로 더하거나 빼면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도안을 보실 때는 왼쪽 아래부터 시작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시작은 사슬을 이만큼 잡으래요. 도안에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뜨고 싶으신 분들은 사슬을 161코 혹은 201코 만들어주시면 되고 사이즈 조절하실 분들은 그만큼 맞춰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사슬 잡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 가지고 와서 매듭 하나 만들어줍니다. 실을 한번 비틀어주고 고리 안으로 손가락 넣어서 실뭉치랑 연결된 쪽 잡고 끌고 나옵니다. 고리 실을 쭉 잡아당겨주시면 매듭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 고리 안으로 바늘 그대로 넣어서 실뭉치랑 연결된 쪽 실 잡고 쭉 당겨주면 바늘에 매듭이 고정됩니다. 자, 이 상태로 실 손에 잡아주시고요. 시작 자세 만들어서 사슬뜨기 시작해볼게요. 사슬뜨기는 바늘을 실 위에 대고 감아서 고리 밖으로 끌고 나와줍니다. 자, 사슬 한번 떴죠?
이어서 대고 감아서 사슬 둘, 대고 감아서 끌고 나오면 사슬 셋.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대고 감아서 끌고 나오기 반복하셔서 원하는 개수만큼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사슬 몇 개까지 떴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뜬 거를 잡고 살짝 돌려보시면 바늘 아래로 이렇게 V자 모양이 쭉 연결되어서 보이죠? 자, 여기 제일 끝부분에는 우리가 매듭을 만들어준 부분이고요. 그 위에 있는 V자부터 바늘 바로 아래에 있는 V자까지, 바늘에 걸린 고리는 세지 않고 바늘 아래에 있는 V자까지 여기에 V자 개수를 세워주시면 지금까지 뜬 사슬코의 개수가 됩니다. 자, 바늘 아래 V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지금 다섯 코를 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셔서 원하는 사슬코 개수 혹은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어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저는 따로 코수는 세지 않고 이렇게 사슬을 반 접었을 때 원하는 가방 높이가 되도록 그 길이만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 첫 번째 단이죠? 도안 보면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 도안은 여기 오른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시작 부분에 보시면 세로로 서 있는 사슬뜨기 기호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기둥코라고 해서 코로 세지는 않고요. 이제부터 매 단을 시작할 때 사슬뜨기 하나 해서 기둥코라는 걸 만들어주고 시작할 거예요. 자, 기둥코 만들고 나서 짧은뜨기 20자 모양 기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짧은뜨기 일곱 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네트무늬 규칙에 맞춰서 만들어준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하고 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대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사슬 뜬 거 가지고 와주시고 손에 실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도안 보셨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매 단 시작하기 전에 사슬 하나로 기둥코를 만들어주고 시작할 거예요. 새롭게 사슬 하나를 떠줍니다. 사슬 하나, 지금 만들어준 게 기둥코고요. 지금부터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일곱 코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실 위치는 이 사슬의 각각 위쪽 한 가닥마다 찔러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고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사슬은 방금 만들어준 기둥코이기 때문에 바늘 바로 밑에 있는 이 사슬이 아니라 하나 더 가서 여기가 아니라 이쪽, 위쪽 가닥만 바늘에 걸리게 가운데를 딱 찔러줍니다. 자, 이 상태로 실을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대고 감아서 두 가닥 밖으로 한 번에 빼주면 짧은뜨기 한 코. 자, 지금 첫 번째 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링을 하나 걸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뜬 거 잡고 돌려보시면 바늘 바로 아래 보이는 V자 있죠? 여기에 왼쪽 오른쪽이 다 걸리도록 V자 아래를 표시링이 관통하도록 표시링을 달아줍니다. 이게 첫 코 표시링이고요. 자, 이어서 짧은뜨기 계속 해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쪽 구멍이 조금 커져 있죠? 여기가 방금 떠준 곳이고 여기에서 다음 코로 넘어가서 이번에도 위쪽 한 가닥만 걸리도록. 자, 여기 큰 구멍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코로 넘어가서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바늘 찔러서 다시 짧은뜨기 할게요. 뒤에서 앞으로 실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실 다시 대고 감아서 두 가닥 밖으로 한 번에 빼주면 짧은뜨기 두 번째 했어요. 자, 다시 다음 코로 넘어가서 위에 한 가닥만 걸리게 바늘 찌르고 실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대고 감아서 두 가닥 밖으로 한 번에 빼면 짧은뜨기. 자, 이렇게 말하다가 혹은 잠깐 내려놨다가 딴 데 다녀왔는데 몇 코 떴는지 헷갈린다 하시면 뜬 거 잡고 돌려보시면 이번에도 바늘 바로 아래에 있는 요 V자까지 첫 코부터 V자의 개수를 세워주시면 지금까지 뜬 짧은뜨기의 개수가 됩니다. 자, 여기부터 하나, 둘, 세 코 떴죠, 지금. 자, 이어서 계속 짧은뜨기 떠볼게요. 자, 여기 뜬 부분은 살짝 구멍이 넓어져 있어요. 보는 걸로만 보시며 헷갈리시는 분들은 뜬 거를 잡고 살짝 들어 올려 보시면 같이 딸려 올라가는 부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뜬 부분이고 다음 코로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서 위에 한 가닥만 걸리게 찌르고 실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대고 감아서 한 번에 빼주면 짧은뜨기. 다시 다음 코로 넘어가서 찌르고 실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대고 감아서 짧은뜨기. 다시 다음 코로 넘어가서 한 가닥만 걸리게 찌르고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대고 감아서 짧은뜨기. 다시 다음 코로 넘어가서 한 가닥만 걸리게 찌르고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대고 감아서 짧은뜨기. 자, 지금 보시면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짧은뜨기 다 떴죠? 이제부터는 네트 무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 무늬는 규칙이 있어요. 사슬 일곱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사슬 일곱 코 대고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인데요. 이 짧은뜨기 하나는 어디에 해줄 거냐면 지금 사슬을 일곱 코 떴죠. 여기 밑에 있는 사슬도 일곱 코를 건너뛰어 줄 거예요. 보시면 잠깐 내려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방금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떠준 곳이에요. 보시면 이 사슬 안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뭐 있는 데는 빼고 그 다음부터 일곱 코 세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건너뛰고 그 다음, 자, 여기에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헷갈리니까 손으로 딱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서 짧은뜨기 해줄 건데, 자, 여기 손으로 딱 짚어준 사슬에 이제는 위쪽 한 가닥이 아니라 살짝 아래쪽, 이 가운데에 살짝 아래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찔러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네트 무늬는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찌르면 조금 안정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 V자에 살짝 아래쪽으로 찔러주시면 바늘 위에 이렇게 두 가닥이 얹어진 모양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짧은뜨기 해줄게요. 지금 이 상태 걸린 그대로 실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살짝 아래쪽 잡아서 밑으로 당겨주시면 뜨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대고 감아서 짧은뜨기 하나.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네트 무늬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어서 계속 반복해줍니다. 사슬 7개 짧은뜨기 하나. 자, 다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리고 다시 밑에서도 7개 건너뛰어야겠죠. 자, 여기 뭐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는 빼고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건너뛰고 그 다음 사슬에 손으로 딱 짚어주시고 이 V자에 살짝 아래쪽으로 찔러주시면 바늘 위에 두 가닥 얹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로 실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대고 감아서 짧은뜨기 하나. 네트 무늬 두 번 만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쯤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사슬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밑에서도 일곱 개 건너뛰어야겠죠? 자,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 빼고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너뛰고 그 다음 사슬 손으로 딱 짚고 V자에 살짝 아래로 들어가서 찌르면 바늘 위에 두 가닥 확인해 주시고 실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짧은뜨기 하나. 자, 다시 규칙 반복. 사슬 7개부터 합니다.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짧은뜨기. 자, 여기 뭐 들어가 있는 부분 빼고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너뛰고 그 다음 V자. V자에 살짝 아래로 들어가서 찌르면 바늘 위에 두 가닥 걸려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실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대고 감아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사슬 7개랑 짧은뜨기 하나를 마지막 쯤까지 쭉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쯤에 가서는 우리 다시 짧은뜨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때쯤에서 다시 만나서 이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계속 네트무늬 규칙 반복하시면서 떠주시고 마지막 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네트무늬 규칙 쭉 반복하면서 떠서 가지고 왔고요. 어디까지 뜨고 멈추시면 되냐면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하고 나서 남은 코수가 10코에서 17코 사이일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쭉 뜨시다가 마지막쯤에 남은 코수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할 때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해주시고 남은 코수 세워봐주시면 돼요. 저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13코 남았으니까 10코에서 17코 사이죠. 이때 멈춰주고 이제 네트무늬 규칙 마무리를 해줍니다. 마무리는 사슬 7코가 아니라 3코만 떠줄 거예요. 사슬을 하나, 둘, 셋. 3코 떠주시고 사슬 3코니까 밑에서도 3코 건너뛰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해준 부분 빼고 그 다음 코부터 하나, 둘, 3코 여기까지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여기부터 짧은뜨기 7코 해서 처음이랑 끝부분을 맞춰서 마무리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 다시 짧은뜨기 할 거니까 네트무늬 규칙이랑은 다르게 다시 위쪽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위쪽 한 가닥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자, 다음 코 넘어가서 다시 위쪽 한 가닥만 걸고 짧은뜨기 둘. 다음 코도 한 가닥만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셋. 다음 코 짧은뜨기 넷.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다섯.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여섯.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일곱.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마지막 쯤에 코가 남았어요. 자, 이거는 처음에 도안에 나와 있는 코수대로 뜨시지 않고 길이로 대략적으로 맞춰서 사슬을 만드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코가 남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남은 코는 매듭을 풀어서 코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 매듭이 있어요. 자, 여기를 손으로 살짝 풀어주시고 고리가 생길 때마다 실을 쭉쭉 잡아당겨서 매듭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어디까지 푸시냐면 지금 보시면 마지막 짧은뜨기를 해준 이 부분은 풀리면 안 되겠죠. 자, 여기를 손으로 딱 가려주시고 요 전까지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살살살 손으로 풀어줍니다. 헷갈리시면 손으로 살짝 잡아당겨봐 주시면서 어디까지 풀어야 하나 가늠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풀었을 때 끝부분이 풀리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부터 지금까지 뜬 이 첫 번째 단을 계속 모든 단마다 반복을 해주면서 가방 형태를 몸통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계속 반복해서 두 번째 단 떠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 이어서 뜰 건데요. 이제부터는 매 단에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편물을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자, 뜬 거에 마지막 부분을 잡고 그대로 돌려주시면 편물이 뒤집어지고요. 이 상태로 실과 바늘을 손에 잡고 다음 단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이랑 동일한 구조로 떠주시면 되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슬 한 코 새로 만들어서 기둥코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 부분에 있는 짧은뜨기 7코 한 코에 하나씩 떠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줄 자리는요. 이 기둥코 있는 부분 쭉 따라서 내려오시면 일자 두 개 있는 부분 옆으로 바늘을 딱 찔러주세요.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늘 위에 V자 두 가닥이 다 얹혀진 상태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단부터는 시작과 끝부분에 있는 짧은뜨기 7코를 뜰 때 매번 이렇게 바늘 위에 V자 두 가닥이 다 얹혀진 상태가 되도록 해서 떠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첫 번째 짧은뜨기 떠줍니다. 뒤에서 앞으로 실 감아서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자, 첫 번째 코 떴기 때문에 첫코 표시링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에 왼쪽 오른쪽 두 가닥이 다 걸리도록 표시링을 달아줍니다. 자, 다음 코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떴으니까 다음 코로 넘어가서 자, 다음 코 넘어가실 때뜬 자리가 헷갈리시면 뜬거 잡고 들어 올려 보시면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부분, 여기가 내가 마지막으로 뜬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서는 이렇게 일자 두 개와 두개 사이, 자, 여기를 찔러주시면, 이번에도 위에서 봤을 때, 바늘에 V자, 두 가닥이 다 걸리도록 찔러졌죠? 자, 이 상태로 짧은뜨기. 두 번째 짧은뜨기 했어요. 자, 다음 코로 넘어가서, 이번에도 일자와 일자 사이 찌르고 짧은뜨기 세 번째. 다음 코로 넘어가서 찌르고 짧은뜨기 네 번째. 다음 코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다섯 번째.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여섯.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일곱. 자, 짧은뜨기 7코가 끝나면 다시 네트무늬 규칙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트무늬 규칙은 사슬 7코에 짧은뜨기 하나였죠? 자, 사슬 7개 먼저 만들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 짧은뜨기를 해줄 거냐면요. 여기 첫 번째 시작 부분에 있는 조그만 네트무늬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있는 요큰 네트무늬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부터 짧은뜨기는 이 네트무늬마다 요 위에 있는 사슬의 가운데 짧은뜨기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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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쭉쭉쭉쭉 해주시게 됩니다. 자, 사슬 7개 했으니까 짧은뜨기 해줄게요. 자, 여기 큰 네트무늬의 가운데. 정확하게 코수를 세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리실 수 있고, 요 가운데를 대충 찝어주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에 이번에도 살짝 아래쪽으로 바늘 찔러보시면, 바늘 위쪽으로 이렇게 두 가닥이 걸려요. 자, 이 상태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아이고, 다시 위쪽에 가운데를 딱 찝어서, 살짝 아래쪽을 찌르시면 위쪽으로 두 가닥 걸린 상태로 짧은뜨기 하나. 자, 계속 규칙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음 짧은뜨기는 요 다음 네트무늬로 넘어가서 가운데 딱 찝고, 살짝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바늘 위에 두 가닥.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네트무늬에 가운데 딱 찝고, 살짝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다 할게요. 살짝 아래쪽으로 찌르고, 위쪽 두 가닥 걸린 거 확인하고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네트무늬로 넘어가서 위쪽 가운데 딱 찝고 살짝 아래로 들어가서 두 가닥 걸린 거 확인하고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쭉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반복하시면 되냐면, 요 네트무늬가 끝날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쭉 규칙 반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거의 마지막쯤까지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규칙 짧은뜨기까지 저는 했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음 네트무늬로 넘어가서, 자, 이때 뜨실 때 이런 식으로 네트가 뒤집히지 않도록 잘 펴져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위치에 뜰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다음 네트무늬에 위쪽 사슬 가운데 딱 찝고 살짝 아래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네트 무늬의 위쪽 사슬 가운데 살짝 아래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 네트 무늬까지 짧은뜨기 하고 끝이 났고요. 이제 네트 무늬 규칙 마무리를 해줄게요. 마지막에 사슬 3코 떠줍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짧은뜨기 7코 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짧은뜨기 위치 어디냐면요. 요 마지막 네트 무늬 위쪽 사슬을 쭉 따라가다 보시면 요 마지막 사슬쯤에 아래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래에 뭐가 있는 부분이 시작돼요. 자, 여기 시작 부분에 일자와 일자 사이로 찔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영 모르겠다 하시면 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이 우리 마지막 코 떠줄 자리예요. 여기부터 거꾸로 세워서 오셔도 됩니다. 자,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V자부터 위쪽으로 살짝 돌려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가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줄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요 V자가 바늘에 다 걸리도록 살짝 그대로 돌려보시면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일자와 일자 사이 바늘 그대로 찔러주시고 위에서 봤을 때 V자 두 가닥 아래로 바늘이 관통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 짧은뜨기 떠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자, 이어서 다음 코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둘,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셋,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넷,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다섯, 다음 코 넘어가서 여섯.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짧은뜨기는 표시링이 걸려있는 자리 그대로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일곱.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도 마무리가 됐고요. 세 번째 단 다시 이어서 떠주려면 편물 돌려주셔야겠죠? 자, 마지막에 뜬 부분 잡고 살짝 돌려주시면 편물 그대로 뒤집히고 이어서 세 번째 단도 똑같은 구조로 떠주시면 돼요. 시작할 때 짧은뜨기 7코 그리고 네트 무늬 규칙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짧은뜨기 7코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도 이 전 단들이랑 똑같은 구조로 떠주시면 되고요. 시작하기 전에 사슬 하나 만들어서 기둥코 떠줍니다. 자, 그리고 짧은뜨기 7코 한 코에 하나씩 떠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코 자리는 기둥코 쭉 따라서 내려오시면 일자 두 줄 옆에 찔러서 첫 번째 짧은뜨기. 이번 단에 첫 번째 코를 떴으니까 첫 코 표시링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 밑에 달려있는 표시링 그대로 빼서 옮겨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바늘 밑에 있는 V자에 그대로 왼쪽 오른쪽이 다 걸리도록 관통해서 달아주시고요. 자, 다음 코 넘어가서 두 번째 짧은뜨기. 다음 코로 넘어가서 세 번째 짧은뜨기, 다음 코 짧은뜨기 넷, 다음 코 짧은뜨기 다섯, 다음 코 짧은뜨기 여섯, 다음 코 짧은뜨기 일곱. 자,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에 짧은뜨기 일곱 코가 끝났으면 다시 네트 무늬 규칙을 시작합니다. 네트 무늬 규칙은 사슬 일곱 코에 짧은뜨기 하나죠. 사슬부터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리고 짧은뜨기 위치는 요 처음으로 보이는 조그만 네트 무늬가 아니라 큰 네트 무늬. 큰 네트 무늬로 가서 요 위쪽에 있는 사슬 가운데쯤을 딱 찝고 사슬에 살짝 아래로 찔러주시면 위쪽에 두 가닥 걸려있죠. 짧은뜨기 하나. 자, 이어서 다시 사슬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네트 무늬로 넘어가서 위쪽 사슬의 가운데 살짝 아랫부분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네트무늬로 넘어가서 위쪽 사슬 가운데 딱 찝고 살짝 아래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사슬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네트무늬에 위쪽 사슬 가운데 살짝 아래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이번 단도 쭉 네트무늬 규칙 반복하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번 단도 마지막 쯤에서 다시 만나서 같이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남은 부분은 각자 떠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이번에도 쭉 네트무늬 떠서 마지막 쯤까지 왔고요. 저는 네트무늬 요 구멍 하나 남은 상태예요. 자, 이어서 떠줄게요. 사슬 일곱 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다음 네트무늬 위쪽 사슬의 가운데 살짝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자, 뜨고 나면 모든 네트무늬의 짧은뜨기까지 끝이 났고요. 네트무늬 규칙 마무리는 사슬 3코만 떠주는 거였죠. 사슬 3코 떠줍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짧은뜨기 부분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7코 해주시면 이번 단이 끝나게 되고요. 이번에도 마지막 네트무늬에 사슬을 쭉 따라가시다가 뭐가 없는 부분 빼고 아래쪽에 뭐가 있는 부분부터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는 게 헷갈리시면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부터 역으로 세서 오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해줄 거니까 여기가 첫 번째 짧은뜨기 떠줄 부분이고요. 이 V자에 돌려서 살짝 아래쪽으로 일자와 일자 사이 찔러주시면 여기가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자리죠. 여기부터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둘, 다음 코에 셋, 다음 코에 넷, 다시 넷, 다음 코에 다섯, 다음 코에 여섯, 마지막 일곱 번째 짧은뜨기 코 자리는 표시링 걸려있는 자리 그대로 찔러서 일곱. 자, 이렇게 해주시면 세 번째 단도 끝이 났고요. 네 번째 단 역시 똑같이 떠주시면 되겠죠. 뒤집어서 기둥코 사슬 하나 만들고 시작하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자리는 기둥코랑 일자 사이 찔러서 첫 번째 짧은뜨기. 자, 지금 뜬 거 포함해서 짧은뜨기 또 7코로 시작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도 첫 번째 짧은뜨기 했으니까 여기에 표시링 걸어줄 건데 밑에 있는 거 그대로 빼서 옮겨 달아줍니다.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에 왼쪽 오른쪽 다 걸리도록 달아주시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두 번째, 다음 코에 짧은뜨기 셋, 다음 코에 짧은뜨기 넷, 다음 코에 짧은뜨기 다섯, 다음 코에 짧은뜨기 여섯, 다음 코에 짧은뜨기 일곱.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네트무늬 규칙 시작해서 사슬 일곱 코 하고 짧은뜨기는 조그만 네트는 건너뛰고 큰 네트부터 짧은뜨기 하고 사슬 일곱 코, 짧은뜨기, 사슬 일곱 코, 짧은뜨기 또 쭉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네 번째 단도 완성이겠죠? 자, 잠깐 도안 보도록 할게요. 자, 도안 보시면 지금 똑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단수를 쌓아 올라가고 있어요. 이 단수가 나중에 가방의 가로 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폭이 될 때까지 여러분 단수를 반복하시면서 떠주시면 되는데, 도안에 맞춰서 뜨고 싶다 하시면 29단 혹은 33단으로 떠주시면 되고, 나만의 단수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원하는 단수만큼 쌓아 올려주시되 홀수로 단수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단수 세는 방법이랑 짝수 홀수 알아보는 방법은 이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시면서 가방 뜨시는 도중에 이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수 세는 법 보여드릴게요. 이 가방에서 단수를 세실 때는 가운데 네트무늬에 구멍 단수로 세워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제일 밑에 있는 네트무늬 구멍을 딱 짚어주시고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단수를 세워주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단수를 세워주시면 되고요. 나는 단수 세면서 뜨기 귀찮고 그냥 홀수 단수로만 맞춰서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수 세실 필요 없고 다 뜨셨을 때 요 꼬리실이랑 뜨는 실이 같은 위치에서 나오고 있다 할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뜨는 실이랑 꼬리실이 만약에 반대쪽에서 나오고 있다 하시면 한 단을 더 떠서 와주시면 꼬리실이랑 뜨는 실이 같은 위치에 있는 상태로 맞춰지게 되고요. 원하는 단수 혹은 도안에 있는 단수만큼 다 뜨신 다음에 꼬리실 위치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상태로 우리 다시 만나서 손잡이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가방 몸통 다 떠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시다가 실 다 썼을 때 새로운 실로 연결하는 법 보여드려 볼게요. 이 가방에서는 네트 무늬 중간에서 실을 연결하시게 되면 티가 조금 많이 날 수 있어서요. 요 양쪽 끝에 있는 짧은 뜨기 구간에서 실 연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돼서도 짧은 뜨기 구간을 만나면 미리 실을 연결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지금 실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네트 무늬 규칙 마무리로 사슬 3코까지 뜨고 짧은 뜨기 구간을 만난 상태예요. 자, 원래 뜨던 실로 이어서 짧은 뜨기를 한두 코 정도 떠줍니다. 하나, 둘, 정해진 건 없고요. 저는 두 코 정도 떠줄게요. 그리고 뜨던 실은 뒤쪽으로 그냥 두시고요.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오셔서 손에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편물 뒤쪽으로 대주신 상태에서 이제는 새로운 실을 원래 뜨던 것처럼 이어서 뜰 거예요. 자, 다음 코 찔러서 새로운 실을 감아서 끌고 나오고 짧은 뜨기 하나. 보시면 지금 조금 실이 늘어졌죠? 이거는 원래 뜨던 실을 살짝 잡아당겨서 코 모양이 어색하지 않게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코부터 쭉 새로운 실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뜨던 것처럼. 다음 코 넘어가서 새로운 실로 뜨는데 요 남은 꼬리실들을 바늘 위에 같이 딱 얹어서 뜨시면 나중에 꼬리실 정리 안 하셔도 돼서 편합니다. 얹어준 상태에서 아이고, 짧은 뜨기 하나. 다음 코도 찔러서 꼬리실 바늘 위에 얹어주시고 짧은 뜨기 하나. 다음 코 찌르고 꼬리실 바늘 위에 얹고 짧은 뜨기. 다음 코 찌르고 꼬리실 바늘 위에 얹고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해서 단이 끝났고요. 요 꼬리실들은 그냥 짧게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 연결하는 거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자, 몸통 다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면 꼬리실이랑 뜨는 실이 같은 방향에서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이렇게 홀수단으로 몸통 완성되신 분들만 이어서 도안 보면서 같이 손잡이 떠보도록 할게요. 자, 도안 보시면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손잡이 시작 위치하고 기둥코 만들고 기둥코 뒷선에 짧은 뜨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뜨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쉬워서 이따가 뜨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사슬을 쭉 만들어서 손잡이를 떠줄 거예요. 사슬을 쭉 떠서 반대편이랑 연결을 해줄 거고 여기가 손잡이 한쪽입니다. 자, 여기 사슬 개수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 임의로 사슬 개수 조정해서 손잡이 길이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짝수, 홀수 상관없습니다. 손잡이 쭉 떠서 반대편 온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 부분은 짧은 뜨기로 테두리를 둘러줄 거고요. 쭉 와서 맞은편 입구 부분 가면은 여기부터 다시 사슬로 쭉 떠서 손잡이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도 개수는 상관없지만 맞은편이랑 똑같이 맞춰주셔야 짝짝이가 안 되겠죠. 맞춰주신 다음에 남은 가장자리도 짧은뜨기로 쭉 둘러줘서 처음에 만들었던 이 짧은뜨기에 빼뜨기를 해서 원통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이랑 그 다음 단을 총 두 단 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테두리를 조금 두껍게 둘러서 마무리 해주게 되는 구조이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 네트 부분, 테두리 두를 때 짧은뜨기 몇 개씩 해야 하는지는 아랫부분에 네트 부분 짧은뜨기 개수라고 해서 사이즈 상관없이 다 공통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개수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짧은뜨기 3코, 그 다음 네트에 5코,
세 번, 그 다음에 한 코씩 쭉 반복하다가 다시 다섯 코, 세 번, 세 코, 한 번 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안을 보시는 것보다 또 실제로 뜨면서 보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 설명드린 게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모르셔도 괜찮고요. 영상 보면서 똑같이 따라만 해주시면 완성하실 수 있어요.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어서 바로 뜨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바늘이 왼쪽 위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편물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줍니다. 이 상태로 손에 실이랑 바늘 잡아주시고 먼저 사슬 하나 떠서 기둥코 만들어줄게요. 사슬 하나 떠주시고 뜬 거를 살짝 잡고 옆으로 돌려보시면 실이 나오고 있는 부분 아래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모양으로 된 부분 아래로 구멍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대로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여기를 코산 혹은 뒷산이라고 하는데요. 용어는 모르셔도 괜찮고 보이시는 대로 그대로 자, 잘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바늘 찔러서 손으로 살짝 이렇게 싹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실 가지고 나와서 대고 감아서 짧은뜨기 하나. 자, 지금 만들어준 짧은뜨기에 표시링을 하나 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링 안 거시면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 굉장히 헷갈리니까 지금 꼭 잊지 않고 걸어주세요. 바늘 바로 아래에 있는 V자에 왼쪽 오른쪽이 다 걸리도록 표시링 걸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사슬로 쭉 손잡이를 만들어서 떠줄 건데요. 방금 만들어준 이 짧은뜨기 하나까지 사슬로 포함시켜서 개수를 세워주시면 돼요.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100호 혹은 120호 만드셔도 괜찮고 저는 방법만 보여드릴 거라서 아주 짧게 20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실제로 사용하실 거니까 사슬 개수를 조정하시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길이는 되셔야 돼요. 뜨시면서 길이를 보시고 한번 손을 대면서 가늠을 해보세요. 저는 20코 떠보도록 할게요. 이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손잡이 사슬을 쭉 다들 저보다 훨씬 길게 뜨셨을 것 같은데요. 다 뜨신 다음에 바닥에 살짝 내려두시고 편물을 다시 한번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로 이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잘 펴주신 다음에 맞은편에 그대로 갖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들고 올라와 주세요. 실 손에 잡아주시고 지금부터는 여기 꼭지점 있는 데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는 보시는 편물의 제일 위쪽에 있는 이 한 가닥씩에 걸어서 해줄 거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 위치는 이 꼬리실이 아마 있으실 텐데 매듭 바로 옆에 있는 이 한 가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한 가닥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우리 여기가 짧은뜨기 7코씩 해서 만들어준 부분이니까 이번에도 짧은뜨기를 7코 해주시면 돼요. 방금 하나 떴죠? 다음 코로 넘어가서 위에 한 가닥 걸리게 찌르고 짧은뜨기 둘. 다음 코 넘어가서 한 가닥 걸리게 찌르고 짧은뜨기 셋. 다음 코 넘어가서 한 가닥 걸리게 찌르고 짧은뜨기 다음 코 넘어가서 한 가닥 찌르고 짧은뜨기 다섯 다음 코 넘어가서 한 가닥 걸리게 찌르고 짧은뜨기 여섯 자 마지막이죠? 다음 코 넘어가서 한 가닥 걸리게 찌르고 짧은뜨기 일곱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이 다음부터는 네트 무늬가 나와요. 자 이 네트 무늬 부분은 네트 무늬 큰 구멍 제일 위쪽 라인을 따라서 이 큰 구멍 구멍에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고요. 짧은뜨기를 몇 코씩 뜨는지는 제가 뜨면서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 위에도 자막으로 한번 써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트 무늬 첫 번째 구멍부터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작은 구멍에는 짧은뜨기 3코 떠주세요. 같은 자리에 그대로 3코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작은 구멍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둘,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셋. 자,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작은 네트 무늬는 끝난 거예요. 자, 다음 네트 무늬로 넘어가서, 여기는 좀 크죠? 자, 여기부터는 하나, 둘, 세 개 무늬 동안. 자,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한 무늬당 다섯 개씩 해줄 거예요.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자, 이어서 해볼게요. 다음 무늬 넘어가서 이 큰 구멍에 그대로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넷, 같은 자리에 다섯. 자, 그리고 다음 네트 무늬로 넘어가서 똑같이 짧은뜨기 다섯 개 해줍니다. 다음 네트 무늬에 바늘 넣고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넷, 같은 자리에 다섯. 자, 그리고 다음 무늬로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죠? 다섯 개 하는 부분. 자, 여기도 짧은뜨기 다섯 개 해주세요.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넷, 같은 자리에 다섯.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나면 요 다음 네트 무늬부터는 네트 무늬 하나당 짧은뜨기 하나씩 요 구멍마다 들어가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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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쭉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반복해주시면 되냐면 네트 무늬가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네 개 남을 때까지 요 전까지 하나씩 쭉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기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훨씬 크게 뜨고 계실 거라서 저랑 남은 네트 무늬 개수가 다를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마지막에 네 개 남을 때까지 한 구멍당 짧은뜨기 하나씩을 이제부터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네트 무늬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네트 무늬 바로 또 넘어가서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네트 무늬 또 넘어가서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네트 무늬가 4개 남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뜨시다 보면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거 원래 그래요. 그냥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트 무늬 4개 남을 때까지 요 구멍 하나에 짧은뜨기 하나씩 반복 계속 해주시고 네트 무늬 4개 남았을 때 다시 만나서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까지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떴고요. 지금 네트 무늬가 하나, 둘, 셋, 네 개 남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는 반대편이랑 대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요 남은 하나, 둘, 세 개까지는 짧은뜨기 한 구멍당 다섯 개씩 해줄 거고요. 마지막에는 짧은뜨기 세 개 해줄 거예요. 자, 이어서 떠볼게요. 다음 구멍으로 가서 여기에 짧은뜨기 다섯 개 그대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셋,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넷,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다섯. 자, 다음 네트 무늬로 넘어가서 여기도 다섯 개,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넷, 같은 자리에 다섯. 다음 네트 무늬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다섯 개,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넷, 같은 자리에 다섯.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이 네트 무늬에는 짧은뜨기 3개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크지만 그냥 3개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자, 이렇게 하시면 다시 짧은뜨기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맞은편이랑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 있는 한 가닥씩 걸어서 짧은뜨기 7코 해주시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사슬을 쭉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뜨지 마시고 그 밑에 뭐가 있는, 자, 이 부분 뭐가 있죠? 여기를 쭉 따라서 올라오시면 여기 위에 있는 이 한 가닥 보시는 것처럼 걸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사슬 쭉 따라서 오다가 밑에 뭐가 있는 부분부터 쭉 따라 올라와서 위에 한 가닥 걸어서 짧은뜨기, 이거 포함해서 총 7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줍니다. 다음 코로 넘어가서 둘, 다음 코로 넘어가서 셋, 다음 코로 넘어가서 넷, 다음 코 넘어가서 다섯, 다음 코 넘어가서 여섯, 다음 코 넘어가서 일곱. 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7개 했고요. 여기부터는 다시 조금 편물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사슬을 쭉 떠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맞은편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개수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개수 차이가 나면 손잡이가 짝짝이가 되니까 꼭 개수를 맞춰서 만들어 주세요. 저는 맞은편에서 20코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이번에도 사슬 여러분 저보다 훨씬 아마 많이 뜨셨겠죠? 바닥에 두시고 편물 살짝 돌려서 입구가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하신 다음 사슬 꼬인 데 없는지 잘 펴서 맞은편에 딱 갖다 붙여주세요. 여기는 표시링이 있어서 첫 번째 코 알아보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그대로 들고 올라옵니다. 실손에 잡고 바늘 잡고 그대로 들고 올라와서, 자, 이번에는 맞은편에 보시면 우리 여기 짧은뜨기를 떠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링이 이렇게 V자에 걸려 있어요. 자, 여기 위에 한 가닥만 걸리게 뜨셔도 되고 두 가닥 한 번에 걸리게 표시링이랑 똑같이 이렇게 찌르셔도 됩니다. 우리 그동안 짧은뜨기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찌르셔도 되고, 저는 두 가닥이 다 같이 걸리게 찔러 볼게요. 표시링이 걸려 있는 자리에 그대로 바늘 찔러서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자, 여기부터 이거 포함해서 짧은뜨기 7코 떠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코로 넘어가서 이번에도 저는 두 가닥 다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둘. 다음 코로 넘어가서 두 가닥 다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셋. 다음 코로 넘어가서 두 가닥 다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넷.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가닥 다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다섯.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가닥 걸리게 찌르고 짧은뜨기 여섯.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가닥 걸리게 찌르고 짧은뜨기 일곱. 까지 하면 이제 이쪽에서도 네트 무늬가 쭉 나왔고요. 맞은편 할 때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저는 규칙 여기 한번 써드리고 말씀으로도 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네트 무늬부터 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네트 무늬에 짧은뜨기 3코 해줍니다. 요 큰 구멍으로 그대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셋. 자, 다음 네트 무늬부터 하나, 둘, 세 개 동안 짧은뜨기 다섯 개씩 해줄게요. 맞은편이랑 똑같이 진행합니다. 자, 다음 네트 무늬로 넘어가서 여기에 바늘 그대로 넣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넷, 같은 자리에 다섯. 자, 다음 네트 무늬로 넘어가서 여기에도 다섯 개 그대로 바늘 넣어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넷, 같은 자리에 다섯. 자, 한 번 더 다음 네트 무늬 가서 짧은뜨기 다섯 개 바늘 그대로 넣으시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넷, 같은 자리에 다섯. 자, 다음 네트무늬부터는 이 네트무늬 하나당 짧은뜨기 하나씩 쭉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네트무늬가 이번에도 4개 남을 때까지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네트무늬 세실 때 이 마지막에 있는 조그만 네트무늬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남을 때까지 세어주시면 돼요. 그 전까지 네트무늬당 짧은뜨기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죠? 다음 네트무늬로 넘어가서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네트무늬 넘어가서 다시 짧은뜨기 하나 쭉쭉쭉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네트무늬 요 조그만 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요 전까지 짧은뜨기 네트무늬 하나에 하나씩 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네트무늬 네 개 남았을 때 다시 만나서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무늬 하나에 짧은뜨기 한 코씩 쭉 떠서 가지고 왔고, 네트무늬가 하나, 둘, 셋, 네 개 남은 상태예요. 자, 이 네 개 중에 하나, 둘, 세 개까지 짧은뜨기 한 네트무늬에 다섯 코씩 떠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트무늬 넘어가서 그대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넷, 같은 자리에 다섯. 자, 다음 네트무늬 넘어가서 여기도 다섯 개 네트무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넷, 같은 자리에 다섯. 다음 네트무늬 넘어가서 바늘 넣고 여기도 짧은뜨기 다섯 개죠?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같은 자리에 넷, 같은 자리에 다섯.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이 조그만 네트무늬 하나에는 짧은뜨기 3코, 3개 넣어줍니다. 자, 이 네트무늬에 그대로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자, 그랬더니 이제 또 짧은뜨기 부분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위로 살짝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들이 보이는데요. 이 두 가닥이 다 걸리도록 찔러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쭉 따라와서 사슬 밑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사슬 밑에 뭐가 있어요. 자, 여기부터 이렇게 바늘 딱 찔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사슬 쭉 따라와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뜨지 마시고, 뭐가 있는 부분 쭉 따라와서 딱 찔렀을 때 위에 두 가닥 걸리게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둘,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가닥 걸리게 하고 짧은뜨기 셋,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넷,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다섯,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여섯,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일곱.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 표시링을 다시 만났어요. 이거는 우리 손잡이 처음 시작할 때 짧은뜨기 하고 걸어준 표시링이고요. 자, 여기에 빼뜨기라는 걸 해줘서 이제부터는 원통으로 편물을 딱 이어주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원통뜨기를 해서 두 단 떠줄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빼뜨기 해서 원통으로 이어주도록 할게요. 빼뜨기는 이 표시링 걸려있는 자리에 그대로 바늘을 똑같이 지나가도록 찔러주시고 실을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바늘에 이렇게 두 가닥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실 감지 마시고 그대로 앞에 있는 고리를 뒤에 있는 고리 밖으로 한 번 더 빼내줍니다. 자, 이게 빼뜨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손잡이 쭉 두르는 거 첫 번째 단이 끝났고요. 이제부터 앞으로 두 단 더 떠줄 건데 이 두 단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단 모든 코 다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슬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기둥코를 만들어준 거고요. 이 사슬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표시링이 달려있는 이 자리에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이게 첫 번째 짧은뜨기고요. 표시링 빼서 지금 만들어준 짧은뜨기에 첫코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원통뜨기를 할 때는 첫코 표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금 만들어준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V자 아래를 관통하도록 표시링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코부터 사슬이 살짝 뒤집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잡고 살짝 돌려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이 V자의 위쪽 가닥만 이렇게 걸리게 걸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다음 코도 이렇게 위쪽만 걸어서 짧은뜨기, 위쪽만 걸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모든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떠볼게요. 다음 코에 위쪽 가닥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위쪽 가닥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위쪽 가닥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위쪽 가닥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계속 쭉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코 위쪽 가닥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위쪽 가닥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위쪽 가닥에 짧은뜨기 하나. 자, 빠르게 쭉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몇 코 안 되니까 쭉 뜨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사슬 쭉 따라와서 밑에 또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있고 밑에 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밑에 뭐가 있는 부분 쭉 따라서 올라오시면 위에 이렇게 V자 보이시죠? 자, 여기부터는 두 가닥이 같이 걸리게 찔러줄 거예요. 자, 일단 남은 사슬 위에 한 가닥 걸리게 먼저 찔러주고 이어서 짧은뜨기 밑에 뭐가 있는 부분이 나오면 여기부터는 두 가닥이 같이 걸리게 찔러주시면 됩니다.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쭉 다 짧은뜨기 코가 나오기 때문에요. 코수 세지 않고 그냥 모든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지금 계속 두 가닥이 다 걸리게 찔러주고 있어요. 짧은뜨기,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자, 이렇게 네트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셔도 똑같이 다 짧은뜨기 코기 때문에 헷갈리실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계속 V자, V자 아래 관통하도록 찔러서 짧은뜨기, V자 아래 관통하도록 찔러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모든 코 쭉 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다시 어디서 만날 거냐면 여기 사슬 시작하는 부분 또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만나서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남은 부분은 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만 떠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맞은편 손잡이 사슬 부분까지 왔고요. 이 사슬 부분에서는 다시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여기 짧은뜨기 부분 한 코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두 가닥 걸리게 찔러줄 거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밑에 뭐가 없는 사슬 부분이에요. 사슬 부분은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다음 코도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다음 코도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그래서 이 사슬 부분에서는 위쪽 한 가닥만 찔러주시고 다시 짧은뜨기 부분을 만나면 두 가닥 걸리게 찔러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쭉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슬도 위쪽 한 가닥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사슬 부분에서는 위쪽 한 가닥만 걸리게 찔러서 계속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쭉 떠보도록 할게요. 위쪽 한 가닥만 찔러서 다시 짧은뜨기 부분을 만날 때까지 사슬 부분에서는 한 가닥만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쭉 해주시고 자 이렇게 사슬 부분 쭉 끝까지 위쪽 한 가닥 걸어서 떠주신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부분을 만나면 여기부터는 두 가닥이 다 걸리게 찔러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다음코 짧은뜨기 두 가닥 계속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또 쭉 짧은뜨기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떠주시면 되냐면 여기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까지 계속 짧은뜨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부분 뜨시는 동안에는 계속 두 가닥이 걸리게 V자 아래 관통하도록 바늘 찔러서 쭉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표시링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남은 부분은 다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서 와주시면 됩니다. 자, 거의 마지막까지 쭉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여기 표시링이 걸려있죠? 여기가 이번 단에도 빼뜨기해서 단을 마무리해줄 자리고요. 우리 마지막 코 떠줄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표시링 걸려있는 데가 우리 첫 번째 코 떠준 자리, 여기에 빼뜨기를 해줄 거고 이 옆으로 살짝 꺾여져 있는 이 세로 V자 모양, 여기가 기둥코 만들어준 곳이에요. 그리고 기둥코랑 연결된 이 V자, 기둥코랑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빼뜨기 해준 부분이라서 여기는 떠주시면 안 되고요. 이 하나 전 코가 마지막 코입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코예요. 그래서 첫 코, 기둥코, 빼뜨기 한 부분 제외하고 여기에 마지막 코를 떠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한 다음에는 바로 빼뜨기해서 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마지막 코까지 하나, 두 코 남아있으니까 마저 떠주도록 할게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마지막 코죠?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하신 다음에는 표시링 걸려있는 자리에 그대로 바늘 찔러주시고 빼뜨기 실 뒤에서 앞으로 감아서 가지고 나온 다음 한 번 더 빼주시면 빼뜨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한 단 남았어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마지막 한 단 남았으니까 힘내서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단 모든 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이 전단에서 사슬로 떠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코가 다 짧은뜨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윗가닥에 거는지 두 가닥 다 걸리게 거는지 헷갈리실 필요 전혀 없고 모든 코가 다 V자 아래를 관통하도록 두 가닥 다 걸리게 찔러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기둥코 하나, 사슬 한 코 떠주시고 표시링 걸려있는 같은 자리에 그대로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지금 떠준 게 첫 코고요. 표시링 옮겨서 달아주도록 할게요.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에 왼쪽 오른쪽 다 걸리게 표시링 달아주시고 자, 다음 코부터 계속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가닥 다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가닥 다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가닥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가닥 걸리게 찔러서 짧은뜨기. 계속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기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남은 모든 코가 다 짧은뜨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만 쭉 반복해서 모든 코를 다 떠주시면 되고 다시 시작 마커 근처에 돌아왔을 때 다시 만나서 마무리하고 가방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첫 코 표시링 걸려있는 근처까지 돌아왔고요. 이 전단이랑 마찬가지로 이 표시링 걸려있는 데가 첫 코, 그 옆에 꺾여있는 게 기둥코, 여기랑 연결된 부분이 빼뜨기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뜨지 않고
그 전이 마지막 코예요. 저는 이번에도 여기까지 떴으니까 하나, 두 코 남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두 코 떠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마지막 코 짧은뜨기 떠주시고, 자 여기에 빼뜨기를 해주셔도 되지만 빼뜨기 하지 않고 더 예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법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바늘을 쭉 위로 들어 올려서 고리를 크게 만들어 주신 다음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꼬리실을 살짝 10cm 정도 여유를 남겨두신 상태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쭉 크게 잡아당겨서 실을 뽑아주세요. 돗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갈라져서 잘 안 들어갈 때는 한번 접어서 끝부분을 넣어주시면 잘 들어갑니다. 끼워주시고, 자 보시면 여기 첫코 표시링 걸려있는 부분에 그대로 같은 자리를 바늘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앞에서 뒤로 찔러주시고요. 그대로 통과. 그리고 실이랑 바늘을 그대로 앞으로 가지고 와주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실이 나오고 있는 요 고리 V자 사이 있어요. 여기서 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그대로 들어갈 건데 바로 밑에 있는 한 가닥까지 같이 이렇게 두 가닥을 한 번에 바늘이 관통하도록 다시 한번 이 실이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되 그 아래 한 가닥까지 같이 관통하도록 찔러줍니다. 그러면 이 V자 모양이 깨지지 않게 쭉 예쁘게 연결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꼬리실은 안쪽 면으로 뒤집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 시옷자 모양 혹은 V자 모양 있는데 사이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시면 티 안 나고 튼튼하게 마무리 하실 수가 있고요. 한 칸 아래로 가서 왼쪽으로도 가주고 정해진 위치는 없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쪽 면에서만 왔다 갔다 해주셔야 티 안 나게 마무리 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실수록 튼튼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방법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 정도로 숨겨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다 숨기신 다음에는 실을 짧게 잘라서 티 안 나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남은 꼬리실이 더 있다면 여기 있네요. 이 꼬리실도 같은 방법으로 돗바늘에 연결해서 안쪽 면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이쪽도 정해진 부분은 없고 왔다 갔다 안쪽 면에 숨겨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안쪽 면으로 숨겨서, 자 이쪽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더 튼튼하게 숨기실 수 있고요. 저는 방법만 보여드릴게요. 다 숨기신 다음에는 짧게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표시링 다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가방 같이 한번 떠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